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뒤에는 또 달콤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휴가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자, 아직 못 세우셨다면 캠핑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캠핑 특집 2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십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부가 더 검게 그을려지셨어요. 예,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타고 있습니다. 네,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캠핑 특집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또 야영객이 많이 늘면서 야영객들 간의 마찰도 늘고 있다. 이런 또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야영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이런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야영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야영장 에티켓만 지켜준다면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휴가철에는 야영장이 붐비기 때문에 한적한 야영을 즐기기가 어려운데요. 그 텐트가 줄지어 늘어선 야영장에서는 대화를 나누거나 MP3, 라디오 등을 사용할 때 소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즐거운 대화, 듣기 좋은 음악이지만 옆 사람이 들으면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립공원은 야영장을 포함한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취사 및 조명 용도의 화기 사용만이 가능합니다. 불을 다루실 때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화롯대를 사용하실 때는 불꽃이 옆 텐트까지 날아가는지 주변 풀이나 낙엽 등에 옮겨 붙지는 않는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는 자칫 불꽃이 다른 야영객의 텐트에 구멍을 내거나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름길로 다닌다고 다른 사람 텐트 사이를 통행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개방된 공간이니만큼 자신의 텐트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불쑥 나타난다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마지막으로 과음을 삼가는 것인데요. 야영장에서의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고성방가 또는 시비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에티켓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옆 사람들 신경을 쓰신다면 야영객들 간의 그런 마찰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캠핑을 떠나볼게요. 오늘 네. 첫 번째 캠핑지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지리산에 있는 야영장 3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야영장 중에 하나인 달궁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달궁 자동차 야영장은 약 200여 동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전기 사용이 가능한 36면의 캐러반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바로 옆에는 달궁 계곡이 있어 물놀이와 야영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차로 20분 정도 이동하시면 정령치, 성삼재 등 지리산의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달궁 자동차 야영장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선착순 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야영지 이름부터 참 예쁜 곳입니다. 달궁 야영장. 지리산의 많은 야영장 중에서도 좀 대표하는 그런 곳에다가 또 우리 지리산 정상부까지 등반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겸사겸사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리산의 또 다른 야영장 한번 가볼까요? 또 어디 네. 있을까요? 달궁 야영장 외에도 덕동 자동차 야영장과 뱀사골 야영장이 있는데요. 2008년에 새로 조성된 덕동 자동차 야영장은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51면의 일반 사이트와 전기 사용이 가능한 4면의 캐러반 사이트를 보유한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이 용이하고 밑에는 달궁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덕동 야영장은 전 사이트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뱀사골 계곡, 그 초입에 위치한 뱀사골 야영장인데요. 뱀사골 야영장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제1야영장과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제2야영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야영장은 텐트 옆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며 44면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야영장은 뱀사골 계곡 초입부에 위치하는데요. 덕동, 뱀사골 제1야영장과 마찬가지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50여 동의 텐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2야영장은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지리산권의 어느 야영장보다 계곡과 가까우며 영지 내에 나무가 우거져 시원하고 조용한 캠핑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네, 두 곳의 야영장을 다 추가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뱀사골 야영장은요, 사실 캠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도 귀에 많이 익숙한 그런 곳인데요. 네, 뱀사골하면 단풍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들어봤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뱀사골 야영장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곡과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캠핑도 즐기고 물놀이도 또 가서 즐기고 네.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또 네, 산행도 맞습니다. 즐기고요. 네. 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산 말고 명산이 많잖아요. 네. 또 다른 산에 있는 야영장 또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눈꽃의 명산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소백산 국립공원에 있는 남천 야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껏 여름 성수기에만 운영되었었는데요. 많은 탐방객분들의 요청과 야영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2013년부터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됩니다. 남천 야영장은 제1야영장, 제2야영장으로 구분되는데 제1야영장에는 서른동, 제2야영장에는 쉰동의 텐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뱀사골 야영장과 마찬가지로 영지 내에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무거운 짐을 나를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손수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야영장을 따라 있는 계곡은 깊지 않고 깨끗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좋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백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사들이 진행하는 자연 해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야영장을 찾게 되신다면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남천 야영장은 전기 사용이 불가능하고 화장실과 세면대, 취사용 개수대는 마련되어 있지만 별도의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만큼 자연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남천 야영장 둘러봤습니다. 그 야외 행사까지 마련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야영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색다른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또 물론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꼭 이쪽 남천 야영장 가서 캠핑도 즐겨보고 밤에는 또 공연도 보면서 그런 색다른 시간을 또 가져보면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금까지 계속 산에 있는 야영장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지난 시간에 하간포 야영장이라고 그 바닷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네.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오늘 준비 안 해오셨나요? 오늘도 두 군데의 바닷가 야영장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 먼저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위치한 몽산포 해수욕장. 그 몽산포 해수욕장의 바로 뒤에 송림에 위치한 몽산포 야영장인데요. 몽산포 야영장의 특징은 넓은 면적 그리고 바다와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야영장 바로 앞에는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어서 물놀이를 할 수 있고 태안 해변길을 따라 가족들과 즐거운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몽산포는 태안 해변길 구간 중 솔모래길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모래길은 곰솔림과 해안의 모래를 뜻합니다. 길을 걸으면 모래해안, 곰솔림, 사구숙지 및 염전 등 서해안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몽산포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3km에 평균 수심이 낮아서 아이들이 놀기 좋으며 모래갯벌로 되어 있어 갯벌 생물을 관찰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네. 자, 보통 캠핑하면 우리가 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산 싫다, 바다가 좋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심도 낮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가서 첨벙첨벙 물놀이 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솔모래길 또 산책을 하면서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힐링까지 네.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바다 야영장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변산반도에 위치한 고사포 야영장입니다. 약 400에서 500동 정도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바다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해변의 송림 속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별도의 구획이 없어서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야영장 안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것도 장점인데요. 해안과 산을 함께 품고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고사포 야영장은 해변을 따라 펼쳐진 소나무 숲에서의 야영, 바로 앞 바다에서 즐기는 해수욕 외에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산 사이사이에 품어져 있는 직소폭포와 내소사, 내소사 입구의 전나무 숲길뿐만 아니라 야영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격포의 채석강 등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걸으며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모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사포 야영장은 선착순 이용 및 7월에서 8월 성수기 동안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오시기 전 꼭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에는 계곡이고 또 바다고 캠핑을 가는 분들이 일단 물놀이를 거의 대부분 좀 원하시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여름 물놀이 주의사항도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신 분들은 반드시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물 속에서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많고 익사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배가 고플 때나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갑자기 뛰어들지 말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며 들어가야 하며 심장질환 등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깊은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야영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야영장들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보다 국립공원 야영장 무려 40개나 있거든요.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다른 야영장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또 야영장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요 점을 꼭 확인을 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헤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